강아지에게 장난감을 여러 개 사줘도 돼요. 잘 가지고 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마다 선호하는 놀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내 강아지에게 맞는 장난감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놀아줘야 할까요? 안전한 장난감의 선택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장난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요, 장난감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강아지 장난감을 특징별로 구분해보면요, 간식을 속에 넣을 수 있는 퍼즐 토이와 물고 흔들 수 있는 봉제 인형류의 장난감, 그리고 던지면은 강아지가 뛰어가 회수해오는 공이나 프리스비류, 혹은 씹으면 스트레스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나무나 가죽 재질의 장난감류, 그리고 여러분과 물고 당기는 놀이를 할 수 있는 터그놀이형 장난감 정도입니다. 다양한 장난감 중에요, 여러분의 강아지 성향과는 어떤 장난감이 맞을까요? 우리 사람 아이도요, 봉제 인형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요, 레고와 같은 블럭 쌓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 공룡이나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 등 취향이 정말 다양한데요, 강아지 역시요, 유전적인 성향과 또 성격에 따라 좋아하는 형태의 장난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강아지가 장난감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형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사주고 같이 놀아보며 성향을 파악해보면 되겠지만은요, 강아지의 성향을 파악하고 성향별로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사줘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강아지가요, 빠르게 움직이는 사물이나 작은 동물에 관심이 많은 테리어나 닥스훈트 이런 사냥개 종류라면은요, 당연히 공이나 프리스비류 등의 장난감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산책 중에 집에서도 코를 이용해 여기저기 냄새 맡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강아지라면은요, 간식을 넣을 수 있는 푸드 퍼즐 토이 종류나 후각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놀 수 있는 노즈워크의 장난감에 굉장히 흥미를 오래 느끼게 됩니다. 작은 소리에도 잘 반응해서 지집이 많은, 경계심이 많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의 강아지라면은요, 물고 뜯고 씹을 수 있는 츄토이나 본스틱같이 씹으면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예민한 신경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장난감이 적합합니다. 소심한 성격이라면요, 봉제인형과 같이 주인의 냄새가 깊게 배어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난감을 주시고요, 불안감보다는요, 단순히 무료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아이라면요, 장난감에 먹거리를 넣어두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푸드퍼즐 토이 형태의 장난감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소심한 강아지를 입양한 후에요, 여러분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상태라면 함께 물고 당기기 놀이를 하는 터그놀이 장난감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내 강아지에게 맞는 안전한 장난감을 고르는 요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강아지의 크기를 고려하여 장난감의 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아플까봐 혹은 너무 크면 흥미를 잃을까봐 물기 편리하라고 생각보다 작은 장난감을 골라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위험합니다. 장난감의 흥미를 한참 느끼는 어린 강아지들은요, 간혹 놀다가 지나친 흥분감에 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이고요, 이런 문제로 응급수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입에 물 수는 있지만은요, 절대로 삼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크기의 장난감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물고 흔드는 종류의 봉제 인형이나 끈 종류의 장난감은요, 장식이 없는 것을 사야 합니다. 봉제 인형의 눈이나 단추, 반짝이나 얇은 꼬리, 귀 같은 장식들은요, 강아지가 물에서 뜯으면 뜯어지게 되고요, 먹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단순한 모양에 장식이 없는, 심지어 라벨조차 없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봉제 인형 같이 물고 뜯을 수 있는 것들은요, 반드시 사람용이 아닌 강아지용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쁘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장식 인형이나 사람 아이용 봉제 인형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위험합니다. 강아지용으로 나온 제품들은요, 강아지 이빨에 어느 정도 저항성을 가지게 튼튼하게 제작되어 나옵니다. 반드시 강아지용인지 확인하시고 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특히 봉제 인형이 뜯어지면은요, 그 속에 솜을 먹게 되어서 장폐색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응급수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안전한 소재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죽 소재의 경우는요, 조금씩 씹어먹고 다가 나중에 절반 정도 남았을 때 한 번에 삼킬 수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가죽의 특성상 화학약품 처리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강아지의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 유행하는 씹을 수 있는 나무 스틱이나 혹은 돼지나 소의 생뼈의 경우는요, 너무 경도가 높아서 강아지의 이빨을 손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 역시 잘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사실 강아지의 이빨은요, 과거와는 달리 15년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옛날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이빨도 그만큼 오래 써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도 좋지만은요, 조금이라도 이빨을 손상시키거나 이빨에 무리 줄 수 있는 단단한 것은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강아지나 노견은요,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봉제 인형이나 로프질 같은 부드러운 소재 장난감만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흥분을 잘하고 평소 공격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 강아지라면은요, 터그놀이 같이 경쟁을 해야 하는 장난감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노령견이나 비만견의 경우는요, 정신은 아직 뛰고 싶으나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이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반 던지기 같은 격한 놀이는 삼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내에서요, 공종류 장난감
장난감은요, 강아지가 미끄러지면서 십자인대 파열이나 관절 질환이 악화되는 사례는 굉장히 흔한 사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장난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아지의 복지와 삶의 질을 생각하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응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항상 강아지의 장난감을 고르실 때는요, 강아지가 혹시라도 씹었을 때 부서져서 혹은 뜯어져서 먹을 수도 있지 않은지, 혹은 너무 딱딱하여 이빨을 손상시키진 않는지, 혹시라도 씹고 빨았을 때 안 좋은 성분이 녹아서 용출되어 나오진 않을지, 가지고 놀다가 다칠 순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사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장난감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 형태의 로프츠 소재 장난감이나 라텍스 소재 볼들, 노즈워크류의 퍼즐 장난감, 튼튼한 천 소재 봉제 인형, 또 사료나 간식이 들어가는 푸드 퍼즐 토이류 등을 추천합니다. 오늘은요, 강아지 성격별로 어울리는 장난감의 종류와 선택 시 주의사항, 그리고 추천하는 장난감의 종류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